영심이십니다. 우리 오늘은요, 가다 동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. 가다에는 고,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? 고. 그리고 가다에는 또 come이 있어요. 우리는 come 그러면 오다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, come도 가다로 되게 많이 쓴다는 거 오늘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. 가다라는 고, 가다의 고는요, 어떤 하나에서 하나의 대상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즉 화자, 말하는 사람이 있고 청자가 있어요. 듣는 사람.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. 이렇게 할 때는 고를 써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로 간다. 이러면 come을 쓰셔야 돼요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래서 한국말은 가다지만 듣는 사람에게 갈 때는 뭘 쓴다고요? come.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 미국에 갈 거야. 내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요. 나 다음 달에 미국에 간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럼 나는 갈 거야. I will로 써볼게요. 그리고 나서 듣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데 미국으로 슝 간단 말이죠. 그러면 I will go. 어디로요? To the state. 미국으로. 그래서 I will go to the state 하면 나 미국 갈 거야 이렇게 돼요. 듣는 사람은 한국에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자, 두 번째, 내가 너에게 갈게. 울지 마. 내가 갈게.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. 그러면 내가 갈 거야. 지금 너에게 있는 쪽으로. 그래서 나는 간다. 너에게. 그래서 I will come to you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I will come to you 하면 내가 갈게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드봄을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바깥에서 누가 띵동 띵동 하면 네 나가요 뭐라 그럽니까? I'm coming 그죠? 나가요 근데 I'm going 안 한단 말이죠. 왜? 너에게 가니까 I'm coming 그죠? 그래서 가다, 고, come 구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? 이상입니다. 바이.